안녕하십니까. 오뉴스님의 건강산매경론 161회차 서일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때 대중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각기 모두 무생과 무생판야를 얻었다. 이것은 세 번째 당시 대중의 이익 얻으며 초지에 들기 전 범부가 이품을 듣고 초지에 무생인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네 번째 본각 니품. 본각니품이라는 것은 본래 깨달음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논할 일체유정 기시 이래 입기명장야 작망상대몽이라 했어요. 일체유정이 아득한 때로부터 무명의 긴 밤에 들어 망상의 깊은 꿈만 꾸고 있구나. 무명에 들어 입기명장야 작망상 대몽, 그래서 망상에 깊은 꿈만 꾸고 있구나, 그랬어요. 망상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망상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맨날 망상만을 꿈꾸고 있잖아요. 보살 수관 횡무생시오 통달 중생 본래 적정이라 즉시 본각 와일 여상 이시 본리 이익 중생이라 그랬어요. 보살이 관을 닦아 지관 수행 가운데서 관 세상의 모든 일체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닦는 걸 관수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살이 관을 닦아 무생을 얻었을 때 태어남이 없음을 얻었을 때 인연 따라 변하는 거지 생멸은 없는 거죠. 중생이 본래 적정하여 단지 본각을 직시하나니 중생들이라 하지만 본래는 어떻게 돼요? 적정하지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고 본래 마음의 적정함을 알고 있으면 부처가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단지 본각을 직시하나니 일회의 침상에 누워 일회의 침상 하나의 여여함 이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이 깨달음의 이익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차품 현시 도리 고명 본각 리품. 이품은 이러한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본각 리품이라고 이름을 하였다. 그랬어요. 경왈. 이제 본래 경전으로 들어가죠. 이시 무주보살 문불소설 일미진실 불가사의 종원 근래 친열해자 전념제청 입청백처 신심부동이라. 그때에 무주보살이 부처님의 설함을 듣나니 일미진실 불가사의 하며 한맛의 진실함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이며 먼 곳에서 가까이 와서 열의 곁에 앉아 전념으로 진리를 듣고 맑은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느니라. 논할. 자, 여기에 대해서 논을 해요. 별명 관행 육분지중 차하제삼 명본강리라 특별히 관행 육품을 각각 밝힌 가운데 이 아래 세 번째인 본각의 이익을 밝힌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자 육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는 서분 정설분 결론분 유통분이 있잖아요. 그 정설분은 관행을 관하는 행을 육품으로 각각 밝히는 별연 관행과 총재 한 품으로 의심을 풀어주는 종견의정으로 나뉘는데 별현은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각리품, 입실제품, 진성공품, 열애장품으로 나누게 되지요. 자, 의무생행 능회본각 방득보화 유익일체 유시의고 차연설지 무생행에 의지하여 본각을 알아야 무생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행으로 본각 공함 열반적정을 알아야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고 일체 이익을 주나니. 자, 열반적정 고요함 공한 이치를 알아야 중생의 이익을 준다. 중생을 두루 교화하고 이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부분은 뭐예요? 뭐라면 이득이다. 뭐라면 뭐 업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빌고 쓰고 읽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이런 이치를 안 배우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뜻에서 무상행품 다음에 이품을 연설하였다. 그래서 본각 리품을 연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취문 유삼 일자 광명 본각 이익 이자 이계 찬송 삼자 시중득이라.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본각 본래 깨달음의 이익을 자세히 밝힌 광명 본각 이익이고, 둘째는 개송으로 찬송한 이계 찬송이고, 셋째는 그때의 대중이 이 이익을 얻었음을 말하는 시중 득익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효 스님의 금강 삼매경론 제1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